시작점인데? 조금 이따 다시 찾으러야겠다. 형이 도망가네. 좋아 좋아. 참기 모를 거 아니야. 그 구름동산 뒤에 숨겨놓은 건 절대 못 찾겠지? 아니 이거를 뭐 빨리 공지 올려줘요. 공지 올려줘야 가든 말든 하지. 아니 이거 업데이트가 좀 느려. 그니까 아 저 아이템 쓰겠습니다. 무슨 아이템이야? 아이템 뺏기. 누구 아이템 뺏어? 아이템을 거야? 뺏는다고? 네. 누구 거? 지금 보니까 허니가 좀 부자인 것 같아서 좀 뭐가 많긴 해. 바리바리 들고 다니는 거 봤죠? 보부상처럼. 맞아, 저 사람 해야 돼. 허니 아이템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 해야 돼. 아, 저예요? 아이템? 저, 네. 아, 허니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아 그? 아. 어, 화이팅! 어, 허니야. 어. 어디 가? 왜? 어? 왜? 아니, 가방 있어야 교환을 하지. 그러면? 어. 나랑 한 팀을 먹을래, 너가? 그럼 이렇게 하자. 어. 내가 금을 사실 갖고 있어. 아, 이거 금이야? 형원 형 거를, 어. 형이 가방을 받아. 아. 그런 다음에, 내 거랑 바꿔.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 내가 형원이한테 가방을 뺏은 다음에? 지금 가방이 형원이 형밖에 없잖아. 아. 기현이 형은 저기 놔두고 왔고 애초에. 아. 그런 방법밖에 없어. 내가 형이랑 계속 붙어있을게.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그리고 이제 나갈 때 같이 나가면 되잖아. 일단 암표상을 찾아야 돼. 암표상 그럼 좀 찾고 있어봐. 알았어. 어. 내가 암표상을 찾으면 티켓을 얻게 되면 너랑 같이 나가면 되잖아. 같이 나가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 딜을 하자. 오케이. 좋아. 딜. 암표상 찾으면 내가 형한테 전화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암표상이. 암표상이 배 근처에 있지 않을까? 표를 파니까? 태초마을로 가보는 거죠.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쫓아와. 아, 왠지 창균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쫓아와, 저 사람. 아, 근데 왜 사진이 안 떠? 아, 왜 사진 안 보내요? 그럼 돌아가시죠. 오, 씨, 잠깐만 일로 온다. 암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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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였지? 기억해. 이쪽이다. 뛸게요. 파이팅!
떴다. 어? 아,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카메라 줘봐, 카메라. 저기 있다. 찾아간다. 저 사람 찾아가면 돼. 형이 뛴다. 저 이거 쓸게요. 저 방어. 아, 그래요? 형은 어디 있어요? 왜 뛰지? 저 왜 뛸 이유가 뭐가 있지? 어, 저기다. 안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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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맞을게요. 맞아, 맞아. 누가? 주원이? 암튼 구해 갔어요? 형원이 형이? 주원이 형이? 이게 뭐야? 형원아, 너 가방 어딨어? 저 가방 저한테 없어요. 그럼 뭐? 베이스캠프? 주원이가 갖고 도망갔어. 네 가방을? 네. 기현아, 너 가방 어딨어? 나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딘가에 있어. 왜 가방을, 네 가방을 어디, 왜 딴 데 두고 다녀? 주원이 형이 안표 가지고 있어. 아, 진짜로? 어. 어디 갔어? 토꼈어. 한국으로 갔겠지. 그치. 잠깐, 이리 와봐. 형. 응? 형원이를 잡아야 돼. 왜? 형원이한테 금이 있거든. 금이 있어. 아, 그래. 아, 형, 그냥 우리 힘으로 뺏자. 아, 슬슬, 형, 형 왼쪽으로 돌아, 나 오른쪽으로 올게. 나 가운데 갈게. 아. 형. 어. 야, 아, 주원이 어디로 갔는데? 좋은 생각 났어, 일로 와. 한국? 저기로. 저, 뛸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형원아. 형원아. 아니, 아니, 아닌데. 아, 왜 그래? 형원아, 아. 피나. 아, 아까 그 형훈이 가방을 뺏을 걸 그랬어. 껄껄껄. 어디로 갔어요? 어? 어디로 갔어? 뭐 누군 이렇게 가고 누군 이렇게 가면 잡지 않을까? 형 그쪽으로 가. 아. 이 티켓을 지참하시면 배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현우 형 어딨지? 아까 형이랑 저랑 계획이 제가 먼저 안표를 찾기로 했었죠. 그러면 현우 형을 카페 앞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어, 현우야. 형 어디야? 나 지금 형원이 가방을 뺏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 형원이 형 가방? 어. 그러면 어. 어, 됐어. 끊어봐. 야!
아! 절로 가야 돼. 홍원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네가 가지고 있대. 없어, 없어, 진짜. 아, 진짜 없어. 다 늦어가요. 주원이가 가져갔다니까. 아, 진짜 없어. 여기 있겠지. 주원이가 가져갔어. 근데 왜 이렇게 도망가?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 어딨어? 진짜 없어. 저한테 진짜 없어, 형. 야, 없어, 기현아. 있어, 있어. 나 없어. 아니, 주원이가 가져갔다고. 다 늦었어, 없어, 진짜. 아니, 야, 있어. 나 없다. 주원이가 가져. 신발 벗어봐. 아, 진짜 없어, 진짜. 어? 야, 잠깐 줘봐. 없네. 없어, 진짜. 주원이한테 있다니까. 야, 바지 속까지 봤어. 아까 주원이가 가져갔어. 너 어디다 숨겨 왔냐? 주원이한테 있다니까. 아, 진짜 없어. 다 뒤져갔어. 아, 주원이. 아, 주원이를 찾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주원이 가방이 두 개야, 지금? 네. 그러면 안표상도 주원이한테 있고. 네, 원래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그걸 주원이가 먼저 가 나보다. 아, 헛소리 하지 말고 어디다 놨냐고. 먼저 도착했어. 어디다 놨냐고. 물 있어요, 물? 아니, 어디다 놨냐고. 지금 탈출할 것 같아. 아, 나 이제 못 뛰어. 여보세요? 어, 형. 형원이 거를, 형원이 거 없는데? 형원이 형께 없다고? 너가 가져갔다는데? 내가 가져갔다고? 어. 형. 어. 형원이 형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럼 형원이가 어디다 놨어? 형원이 형이 숨겨놓은 거야. 그거 몸에 소지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어. 나도 그렇게 숨겼었어, 한 번. 그러면.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너는 지금 너가 금을 갖고 있다고 했고, 나한테? 그치. 그리고 형원이는? 가방을 숨겨놨는데 왜 숨겨놓지? 가짜 가방인데? 일단 오케이.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인지. 그래서 어따, 야. 어디다 놨는데? 아, 없어. 아, 빨리 어디다 놨는데? 주원이한테 있다니까. 아, 너한테 있어. 너한테 있다고. 아, 주원이한테 있다고. 너한테 원래 있잖아. 나한테 있었어. 그래. 근데 그걸 주원이가 가져갔다고. 갑자기 왜? 가방 바꾸기인가 그거 해가지고. 가방 바꾸기는 딴 사람한테 있는데? 아니야. 아니, 그 딴 사람한테 있다고, 그 아이템. 그걸 주원이가 가져가서 원래 나한테 있던 건데. 언제 주원이가... 가져왔는데? 우리 시작할 때 초반에 나 주원이랑 션형이랑 있어. 자. 진짜로. 내가 너인 걸 아이템으로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나한테 있는데 그걸 주원이가 쓴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방을 바꾸고 나서 션우 형이 나한테 가방 계속 물어봤을 때 내가 열어서 보여줬어. 아니라고. 보여드려요? 응? 보여드려요? 어. 가짜금이라도 보게. 가짜금. 션우 형 어디 있어? 션우 형 갔어. 션우 형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우, 아우, 다리야. 션우 형이 내 가방을 직접 봤다니까. 형원아. 형원아. 형. 어? 아까 제 가방 열어서 봤잖아요. 아. 그때 금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거긴 없었지. 봐봐, 없었다니까. 예, 형 열어서 확인했죠, 직접? 어. 봐봐. 오케이. 형원아, 그럼 기현이는 가방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 나 베이스 캠프에 있어,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에 있대. 아, 그래? 예,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끼리 진짜 금을 나한테 솔직히 알려줘봐. 내가 가방 교환권으로 교환을 해서 나랑 나가면 되잖아. 형, 형원이한테 있다니까. 아니, 금이 주원이한테 있다고, 형. 아니, 봐봐라. 형원아, 기현아. 어. 주원이한테 지금 니네 말대로 금가방도 있고
암표도 있어. 주원이가 날 왜 찾아? 날 왜 찾아? 나한테 형원이 걸 뺏어오라 했다니까? 그러니까 주원이라고. 무조건 형원이한테 있어. 그러면 기현아. 너 가방 가지고 형원이 거랑 교환한다. 그래. 알았어. 오케이. 주원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보물 있다고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주원이 형이랑 나가야 돼. 여보세요? 형! 형, 나 보물 나한테 있어. 그럼 너한테 있다고? 형. 나랑 같이 가면 돼. 너 어딘데? 여기 그 엘다 항구 쪽으로 가고 있어. 오케이 알겠어. 믿는 것 같아요. 어디서 뽕을 치고 있지? 호흡이 거칠은 호흡을 내리시면서 네, 좀 잠깐만 앉아있을게요. 시원하게. 형원이 형은 뭐래? 자, 형원이는 허니가 지금 티켓과 금을 다 가지고 있다. 기현이는 형원이가 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형원이가 금을 가지고 있다. 허니가 티켓을 가지고 있다. 형원이 형이 왜 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안 가고 있잖아. 어디를? 네가 지금 안 가고 있잖아. 암표 티켓도 있는데 금도 너한테 있으면은 너가 가지고 가면 되잖아. 근데 맞아. 금은 형원이 형이 갖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은 가방 하나 줘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야지. 딜을 해야지. 가방 네 거를 하나 가지고 형원이 거랑 교환을 해. 그리고 너랑 나랑 나가자. 그럼 되잖아. 아, 형이랑 나랑? 그리고 네가 지금 암표 티켓도 있잖아. 그치. 가자. 좀 이상한데? 하나 줘봐. 아니야. 그 조건은 나한테 충족되지 않는 조건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너 거 하나랑 기현이 거 하나야, 지금? 너 거 두 개야? 기현이 거 한번 찾아봐. 형, 기현아, 너 가방 어딨니? 나 여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냥. 그걸 주원이가 가져갔나 보구나. 형, 우리 왔어 베이스 캠프. 네, 집에 가자 이제. 형 어디 가? 어? 어디 가? 가방 하나 갖고 올게. 가방을 주는 조건 대신 같이 다녀야겠다. 아니면 멀리서 좀 봐야겠다. 그래서 뒤로 가면서. 팍 이렇게 집어서 뛰어버리게. 형! 네? 뭐야? 주원이 왜 저기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혼자. 뭐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현우 형! 허니야! 형, 나 잡으려고? 어? 나 잡으려고? 아니 가방 하나 줘! 형! 그래도 조건이 있어. 뭔데? 조건이 있어. 뭔데? 일단 우와! 아이씨! 창민아! 쫀대야! 도망가! 근데 나 주원이 형 가방에 내가 뺏었거든? 근데 그게 안 편지 뭔지 모르겠어. 일단 확인해보고. 빈 거네. 아이씨. 두 개 다 빈 거다.
그러면 독도 장군으로 갑시다. 티켓은 나한테 있어. 저희 그러면은 뭐야? 일단 형원이 가방. 아니 주원이한테 두 개 다 있다고 그 가방에. 아까 제 거 금 봤죠? 가짜 금. 들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건 주원이가 다 빼놓은 거라니까. 아니 난 주원이랑 딜을 했어. 어떤 딜? 금은 너한테 있고. 네. 안표는 허니한테 있고. 네. 네 금을 뺏어서. 네. 허니랑 나간다. 한 명밖에 못 나가요. 어? 맞아 한 명밖에 못 나가. 형은 누구야? 아, 일단 너 가방 가져와봐. 허니는 금이 없대. 그걸 왜 믿냐고. 형 바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 가방 가져올게. 잘 선택해야 돼. 걔 그러면 금도 있고 티켓도 있는 거야. 그래. 오케이. 형원이 형한테 금이 있어. 주원이 형한테 금은 없다니까? 와, 물품 좀 확인해 보겠네. 예, 예. 맞네. 맞다. 형. 아, 자, 우리 어차피 4시. 와우! 아니 이거 저기 호수에 던져버리자. 그게 아니라 주원이 형 걸 뺐자. 아 우리 4시가 근데 한 명밖에 못 가. 그래 현우 형 보내주자고. 그래 3.75g? 그래 한 돈? 혹시 그래 어떻게 할까? 지금 한국에 있다. 혹시 여기서 아 진짜 하지마. 그럼 내가 나 아이디어가 혹시나 여기 들어봐. 하지마 하지마. 아 그러니까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빈 가방을 가지고 주원이랑 접선을 할게. 아 오케이. 아니 주원이 지금 아, 오케이. 이미 보지 않았을까? 얘 어서 숨어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접선하고 내가 접선을 하면 그때 셋이 덮치라고. 그래서 셋이 덮쳐서 티켓에서 하면 되잖아. 어, 전에 무조건 주기. 창균이가 보니까 아까 훔치는 걸 잘하더라고. 손버릇이 아주 더러워. 아 오케이. 얘가 뒤에서 덮쳐서 뺏는 아까 나도 한번 뺏겼어. 얘 자전거 타면서도 뺐더라고.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 야 저기 있나 보네. 바로 뒤에 있었나 보네. 여보세요? 어디야? 나 지금 항구 쪽. 나 지금 베이스 캠프 거의 다 왔거든? 어. 근데 항구 쪽으로 몰래 빠질게. 그럼 내 가방을 일단 가지고 너가 먼저 나가. 형 가방을 가지고 먼저 나가라고? 어. 형 가방을 가지고 못 나가지. 왜? 형 선우랑 바꾸는 거 봤는데. 어? 와. 주원이 형 걸 뺐자. 주원이는 접선을 할게. 이미 보지 않았을까? 얘 어서 숨어서 보고 있어. 지금 넷이서 협력해서 저를 잡자는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야, 뛴다. 겁나 뛴다. 야, 쟤 그냥 겁나 도망가는데? 야, 그럼 우리 그냥 항구로 갈까? 저 티켓은 배를 타야 되잖아. 그러자, 거기서 기다리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다 같이 항구로 가자. 그래? 쟤 어차피 항구로 와야 돼? 어. 쟤 어차피 와야 돼, 항구. 형! 항구로 가자, 항구로. 어. 주원이가 빨리. 너무 도망다녀가지고. 아, 도망다녀? 어. 어, 형. 허니야. 어. 우리 집 가야 돼, 이제. 집 가야 된다고? 어 빨리 촬영 끝내야 돼. 빨리 와봐. 다 같이 있지?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선착장이야 선착장. 어 알겠어. 아. 야 오다가 창균이한테 걸리겠다. 저기 오니까 일단 봐봐. 결국엔 선착장에서 지금 다 저를 잡을 셈인 것 같은데 임창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 왔네. 왔다. 언니 왔어. 엔딩 찍자. 엔딩 해야지. 창균이는? 어? 창균이는? 창균 화장실 갔어. 화장실? 아 빨리 뭐 그만 의심하고. 허니야 금 여기 있어. 3.75g 한 돈. 허니야 일로 와봐. 방법이 있어. 뭔데? 거기서 얘기해봐. 육탄전을 하든지. 어.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아 그래? 어. 그럼 여기서 하자. 가위바위보를? 어. 3세판. 아. 그럼 진짜 가방 내려놓기.
오케이, 너도 꺼내놔. 오케이. 자, 여기 꺼내놓자. 자기 앞에. 창규 저기 못 오게. 야, 창규야. 어? 잠깐만. 왜? 아니, 우리 지금 이거 앞에 꺼내놓고 하게. 알았어, 안 할게. 어.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잠깐만. 어? 거기 아무도 없는데? 야! 야, 내가 금 사줄게. 너 일단 나가. 야! 야! 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몇 대 몇이지? 2대1. 2대1. 그럼 형. 저 2대1이잖아. 어. 저 앞에서 하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가자. 샷아웃.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2대2. 2대2. 둘 빨리해, 빨리해. 둘 빨리해. 배운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방. 잠, 가방. 진짜. 가방. 잠, 가방. 진짜. 끝. 아. 끝. I'm the winner, everybody. 우후! Wow! Happy day!